정면 사진 환전하시기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른쪽 의자님. 네, 저는 태백오빠 동생의 이소란 역을 맡은 한소라입니다. 소란이는 굉장히 철이 없고 되게 활발하면서 오빠한테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는 그런 친구예요. 그렇지만 뒤에서는 속 깊게 할머니와 오빠를 많이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많이 철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동생 역할인 것 같습니다. 진코씨 같은 실제 오빠가 있다면 어떠셨습니까? 저는 실제로 오빠가 없고 동생들만 있는데요. 저는 실제로 오빠보다 물론 제 남자친구였으면 좋겠어요. 네, 지금 박희성씨 표정 굳었습니다. 아니, 네. 제가 데뷔하고 나서 되게 커플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박희성씨처럼 꽃미남의 그런 남자랑 커플을 한 적은 처음이거든요? 네, 진코씨는 부담이 없나요, 그럼? 아니, 그게 아니고 진구 오빠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외모와 인간적인 성격과 그리고 외모와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의 마음을 좀 흔들어 놓으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오빠의 동생역으로 나오지만 정말 다음에 기회가 되는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또 하게 된다면 진코 오빠 커플 연기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네, 진코 씨가 너무 부러워요. 네, 진코 씨 칭찬하신 거죠? 네, 그럼요, 칭찬이죠. 네, 오른쪽 기자님들을 위해서 밝게 웃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! 화이팅!